네, 2018년 서울시를 대비해서 우리 지식국어 기출문제 백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이제 백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요한 문제를 잘 이해하고 선택지를 공부하면 다른 문제까지 응용해서 풀수 있다. 예, 이런 문제들 위주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이거 백제를 너무 빠르게 풀려다 보면 오히려 이론 설명을 못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단순 해설뿐만 아니라 이 문제 주변에 있는 배경 지식까지 꺼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씩 텍스트에 자료에는 없는 이론적인 요소들이 PPT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 PPT도 자료로 만들어서 제 카페에다 다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는 저 화면에서 봤던 걸 갖고 싶어. 그러면 그거 내려받아서 쓰시면 돼요. 근데 본인들이 기본서가 있잖아요. 근데 기본서에 다들 문학사 이론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또 인쇄해서 이렇게 드리는 건 너무 자료 테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내 기본서는 너무 보기 어렵다. 그러면 요걸 뽑아서 보시고 난 그래도 내 기본서 읽고 요걸로는 문제만 보겠다. 그러면은 자료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식국어 백제의 첫 번째 코너는 문학의 이론인데요. 문학 이론에는 문학 개념어도 있지만 이렇게 문학의 배경이 되는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문예사조라든가 아니면 비평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기역부터 리을의 순서가 바르게 들어간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문학을 감상하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문학 작품의 속성과 가치는 모방, 즐거움, 교훈, 표현, 구조 등의 관점에서 해석,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때 리얼리즘은 리얼리즘, 최대한 자세히 지금 이 시대와 사회를 그려내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중에 뭐가 가장 맞는 말일까요? 모방,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1번, 2번, 4번을 지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에 비추어 볼때 리얼리즘은 모방, 현실을 모방한다. 그리고 낭만주의는 뭐냐면 자신의 정서에 치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치중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감정의 표현. 자, 그래서 3번, 5번 다 살아남았네요. 그다음 카타르시스가 뭐예요? 감정의 표출. 얘가 내 감정에 집중해서 표현해내는데. 그렇죠? 카타르시스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카타르시스는 굳이 읽어주는 자가 없어도 상관없어. 이런 마인드예요. 자, 그래서 내가 쓰는 동안 즐거웠으면 됐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카타르시스는 감정의 배출이거든요. 그래서 내 작품을 읽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래도 나는 이 작품을 써내며 행복하였다. 요게 카타르시스. 요거는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거. 감정을. 자, 그다음 당위정설은 당위정이 한약 같은 거 만들 때 안에 쓴 약을 넣고 겉에 단약을 바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겉은 달지만 그 안에 쓴게 있다. 그래서 겉에는 재미가 있지만 그 속에 교훈이 있다. 요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자, 모방하는 거 리얼리즘. 그다음에 자기정서를 전달하고자 하면 표현. 그다음에 나는 그냥 쓰는 동안 즐거웠다. 카타르시스. 그다음에 당위정설 쓴 약. 내가 먹이고 싶었던 건 교훈이었다. 자, 그 다음. 밑에 2번 문제도 유사하죠? 그쵸? 자, 그 다음. 자, 이건 문학 감상 관점의 도식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론 수업 들으시면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작품을 중앙에 두고요. 이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어떤 시대와 사회를 반영했다. 이렇게 보면 무슨 론? 반영론? 모방론, 아까 리얼리즘이 이것에 아주 충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작가가 자기의 인생과 정서를 표현하였다. 이렇게 보면은 뭐다? 표현론. 자, 그래서 낭만주의가 이것에 충실하고요. 생산론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작가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요것도 방향이 작품에 반영되고 작품에 표현되고 근데 얘는 작품에서 나가요. 자, 요게 뭐냐? 자, 이 작품은 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 윤리적으로 교훈을 주었다든가, 그럼 당위정설은 이것에 충실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효용론, 수용론, 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 그 다음, 이런 거다 빼고, 문학은 문학일 뿐이고, 어떤 다른 목적을 지니면 안 돼. 라고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구조, 뭐 줄거리나 형식, 표현 기법, 문체, 뭐 이런 것들 보는 것들이 내재적 관점이라고 해서 속에만 본다.
작품만 본다. 그 외적인 요소를 따지지 않는다. 라고 해서 내재적 관점, 그리고 이건 사람 따라 되게 다양하게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건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나머지 세 개는 바깥 내용들을 반영하는 거니까 외재, 외재적 관점, 작품만 보면 내재, 절대주의 관점. 자, 요렇게 우리가 문학의 감상 관점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다음 지금 그리느라 바쁜데 안 그래도 올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듣고 이해하는데 힘을 쓰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비평 이론을 제가 아까 금방 배웠던 외재 내재로 나눠봤어요. 뭔가 외울 게 많을 때에는 이렇게 구획을 하는 게 좋아요. 구획화해서 이렇게 묶어서 외우고 묶어서 외우고 그 다음에 상세하게 쪼개나가는 게 좋거든요. 자, 그래서 크게 비평을 겉을 보겠다. 그럼 외재적. 근데 나는 작품만 보겠다. 그럼 내재적이라고 보잖아요. 그때 외재적 비평의 역사주의는 시대와 사회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이 작품이 원전이 있잖아요. 처음에 초판, 처음 지어질 때랑 이렇게 시대가 흐르면 필사본도 있고요. 고전 같은 경우는 그렇죠. 계속 조금씩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죠? 구전 문학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판본의 비교를 하거나 원전 찾기 같은 걸 하거나 예, 그래서 그 작품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 시대와 사회의 흐름 속에서 보는 게 역사주의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학적 윤리적은 아까 봤던 효용론이에요. 그래서 독자에게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했는가 예, 이런 걸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심리학적은 사실 내재랑 외재가 약간 혼재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을 쓰는 작가의 심리와 그 작가의 심리가 어떻게 인물 속에 투영되어 있는가. 인물의 심리와. 그리고 이걸 읽을 때 독자의 심리까지 다 봐요. 그러니까 약간 외재적의 짬뽕. 그렇죠. 막 다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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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심리, 인물 심리, 독자 심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화적 비평, 원형 비평은 우리나라 거랑 약간 비교문학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뭔가 괴물 퇴치설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의 전래동화에도 보면은 꼭 이제 악귀를 물리치거나 악마로부터 공주를 구하는 기사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약간 동화적 모티브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거.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는 사람들이 많이 공유하는 신화적인 모티브를 찾는 거. 이런 게 신화 비평입니다. 원형 비평이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 내재적 관점. 자, 작품만 아주 철저하게 뜯어보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형식주의 비평, 그 다음에 신비평, 분석비평, 기술비평, 그리고 구조주의 비평, 뭐 해석학적 비평,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제가 기본서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 있고 제가 지금 말로 다 전달을 한번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이에요. 3번에 문학작품은 독자들을 현실의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지만 끊고 그런 가운데서도 작가는 그러한 현실의 상황을 작품 속에 남겨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작가 작품이 산출된 시대 상황, 사회적 배경, 작가의 전기 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럼 여러분 그 외재예요? 내재예요? 외재, 내재. 외재죠? 그렇죠? 일단 외재. 외재 중에 되게 많으니까 더 봅시다. 이 비평은 믿을 만한 원전을 확보하는 것. 원전을 찾자. 이거 원래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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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확정하는 작업도 포함합니다. 자, 이게 뭐죠? 역사주의 비평. 자, 그래서 역사주의 비평이 지금까지는 이 문학 이론의 비평 이론에서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 나머지 어떤 비평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잠시 얘기를 드렸고요. 4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잘 보이게 놨죠. 전지판에 이르러. 그러면 원래 전지판 이전의 버전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뭘 보는 거예요? 작품이 변해가네요. 작품이 변해가니까 전지판에 이르러라는 말이 있고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이 더욱더 신랄해진다. 그리고 최인우는 이런 것을 담고자 하였다. 광장이란 작품에요. 자, 그러면서도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엔 변함이 없었다. 민음사가 출판사 이름이거든요. 민음사판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네 어쩌네. 그러면 전지판에 이르러 민음사판에서는 그럼 이 사람의 똑같은 소설의 여러 모습을 보는 거죠. 시대순으로. 자, 그러면 이건 역시 뭡니까? 역사주의 비평. 이렇게 기출에 이렇게 제시된 보기들을 모으면 이론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카페에서도 쪽지로 막 물어보더라고. 하나도 모르는데 이 수업을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문학사를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나는 문제를 막 풀어도 되냐? 아니, 문제를 풀때 선택지랑 보기랑 다 읽어 나가면 이게 이론인데요. 그죠? 자, 그다음. 그래서 이론 읽다가 약간 토할 뻔했죠. 이론서들 보면. 이론서에서 문학사 보면 토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해 놓은 게 없을 거예요. 순서대로 정렬한 백지를 보고 나잖아요, 문제를. 이렇게 요 수업을 듣고 나면 그 이론서가 읽어칩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대략 들어와요. 그래서 오히려 모든 영역이 그렇지는 않은데 이렇게 잘 배열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역사 관련은 이론을 정립할 수도 있어요. 뭐라 한국사는 어떨까 모르겠네. 섣불리 말하지 말아야지. 저 어쨌든 자 그래서 4번의 답 역사주의 비평. 나머지는 아까 전에 잠시 얘기했으니 나중에 해설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문예사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예사조는요 칠판에 봐주세요. 자 그리고 너무 멀다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자 문예사조는 1. 고전주의가 뭐냐면 그 형식이라든가 내용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전통적인, 이성 중시, 조화 중시, 갈고 닦은 형식 미, 괴테나 단테나 셰익스피어예요. 근데 우리가 외국 작가도 알아야 됩니까? 아, 이게 서울시 지식국어는 선택지에 외국 작가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딱 여기에 있는 사람만, 교과서에 있는 사람만 꺼내왔거든요. 필요 이상 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옛날 사람들 이렇게 외울 거죠? 그쵸? 자, 한 번에 아는 옛날 사람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번 낭만주의. 낭만주의는 이것에 대한 반발이에요. 쟤는 왜 저렇게 완벽하려고 들어? 인간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데 여기에는 어떤 흐름이 있냐면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흐르잖아요. 모든 사상이. 그리고 문학도 그러했던 거죠. 자, 그래서 고전주의, 계몽주의에 반발해서 좀 인간이 불완전하듯 문학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감성에 치중하고 내용이나 개성 자유, 자유롭게 쓰자, 개성을 살리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그리고 위고와 괴테가 여기 들어갔는데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다 아우르는 게 괴테예요. 자, 그다음 1920년대에 낭만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1920년대에 한국에도 낭만주의 사조가 짙게 유행을 합니다. 문학가들 사이에서. 근데 그거는 우리의 역사적인 상황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1919 무슨 일이 있었죠? 네, 3.1운동이 있었죠. 자, 그래서 막저 때는 이렇게 외웠어요. 1919를 아이구, 아이구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래서 슬픈 일이 있었다. 그래서 3.1운동이야. 이렇게 선생님이 막 알려주셨는데 요즘도 그거 쓰나요? 예, 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3.1운동 직후에 이제 3.1운동을 할 때, 아니면 그것들을 이렇게 주도할 때 지식인들의 생각이 있었겠죠.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비폭력 투쟁을 하면, 이게 전 세계에 알려질 거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장 광복은 안 되더라도. 근데 그 뒤로도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럼 우울해지죠. 그래서 방구석에서 소주를 막 이렇게 먹겠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절망 이런 것에서 감정에 취중한 작품들이 막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1920년대 한국의 낭만주의를 건강하지 못한 낭만주의다. 그래서 병적인 낭만주의, 퇴폐적 낭만주의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자, 그다음 사실주의는 리얼리즘이에요. 자, 리얼리즘 사실주의는 이상주의도 싫어. 앞에 나오는 낭만주의도 싫어. 그러면서 자, 이제 문학이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시대를 개선하고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저 리얼하게 주로 운문보다 산문이 더 많고요. 그죠? 그리고 해당 작가들은 외국 작가들은 오히려 모르셔도 될것 같고요. 리얼리즘은 이게 외국 작가들까지 언급할 때는 어떨 때냐면 우리나라 작가들로 이야기하기 애매한 사조를 얘기할 때, 즉 고전주의. 고전주의는 우리나라 작가 중에 찾기 어렵거든요. 근데 뭐 낭만주의라든가 아니면 리얼리즘 가면 외국 작가를 들먹일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럴 때 외국 작가를 들먹이는 건 엑세트라 선제겠지. 정답이 아니겠지. 그죠? 그래서 섞어놓거나 오답 만들 때 쓰겠죠. 자, 그래서 김동인, 현진건, 염상섭, 채만식. 우리가 염상섭과 채만식의 작품이 교과서에 정말 많죠? 일제강점기가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자, 리얼리즘 작가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상징주의. 상징주의는 시에서 더 활발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프랑스, 유럽 전역에서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유미주의라고 해서 예술 지상주의라는 거 있고, 우리나라는 김동인 작가가 대표적입니다. 김동인 작가 보면 뭐 광염소나타라든가 광화사라든가 화가 아니면 음악가 이런 주인공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미주의, 아름다움을 숭상하는. 자, 그 다음에 시문학파와 구인애들도 여기 들어갑니다. 자, 시문학파 구인애가 여기 들어가는 이유는요. 시문학파는 시가 이제 리듬이다. 시가 음악이라고 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모더니즘은 시는 그림이다. 이렇게 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주지주의. 주지주의는 지적인 시, 즉 관념적인 시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내면이나 생각에 대한 관념을 털어놓는 것이 주지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나약한 휴머니즘의 낭만주의를 비판하고 오히려 고전주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성 중심 작품들을 써내는 게 주지주의예요. 자, 그래서 모더니즘 작가들이 여기 또 들어가요. 김기림, 김광균, 정지용. 그 다음 초현실주의 하면 한 명 기억하면 돼요. 이상. 그래서 이상은 모더니즘 작가 부류에 들어가지만 극단에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모더니즘 작가와도 매우 달라서, 그래서 이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리고 초현실주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실존주의는 전후의 팽배하기. 자, 그래서 전후에는 우리는 왜 살아남았을까? 저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삶과 죽음, 그리고 어떤 극복,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실존주의, 휴머니즘 작품들이라든가 아니면 삶의 고뇌 혹은 염세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실 참여 문학도 실존주의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전쟁 관련 문학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7번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뛰어넘은 문제들도 유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수업 듣고 그리고 이 연휴 안에 나머지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낭만주의, 동그라미. 낭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럴 때 백제의 선택지를 보면 최소 400선지를 넘어가죠. 서울시는 예전에는 오지선다였으니까 더 많겠죠. 자, 그러면 그것들이 다 한 톨 한 톨의 이론인데, 그죠? 그거를 알면 얼마나 많은 걸 알게 되겠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반드시, 자, 이렇게 부정발문이면 옳은 선지들을 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고전주의의 엄격한 형식과 통제에 대한 반발이다. 고전주의 밑줄, 반발 밑줄. 고전주의에 대한 반발. 이 이야기는 뭐가 먼저였다? 고전주의가 먼저였다는 거죠. 맞는 말. 자, 그 다음 대표적인 작가로는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하나도 모르겠죠. 괜찮아요. 자,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머지 선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식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정답을 안다와 나머지를 지울 수 있다요. 출제자들도요. 여러분들이 이 작가들을 달달 외웠기를 바라지 않아요. 오히려 뭘 바라는 거예요? 1, 3, 4, 5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 때는 이걸 몰라. 나는 외국 작가들 안 외웠는데? 그럼 사실 3, 4, 5번을 보면 다 봤던 내용이었어요, 해요. 그래서 3번에 이상세계를 동경하는 거. 자, 이상세계를 동경하고 이국적 경향을 표방한다. 자, 이상적이다가 아니라 이상적 세계를, 판타지를 꿈꾼다고요. 자, 그 다음 이성보다 감성, 감성 쪽에 부등호. 개성 독창 밑줄. 아까 전에 다 보셨던 화면에서 보셨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외국 작가들을 구구히 외우지 않아도 나머지 선지가 굉장히 쉬워서 이걸 이거 다 외워야 돼? 하고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말라르메, 보들레르, 랭보는 이제 상징주의 계열 작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출에 나왔으니까 얘를 외우게 되는 거지. 사실 이 문제를 뚫고 나가는 힘은 나머지 선지의 속어예요. 네.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8번 실존주의죠. 실존주의 동그라미. 실존주의 문해사조와 관계가 먼 작품은 무엇인가? 아, 이런 게 오히려 더 힘든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작품 수가 적을수록 불리하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은 대개 교과서 작품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교과서 작품이 사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의 전작품을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들이 다 겹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이제 필수 문학 작품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서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 기본서에 있는 필수작 정도는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수작 아닌 데에서 선지가 나와도요. 그 작가와 그 작가의 대표작 이런 것들은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들 공부를 좀 해야죠. 자, 그럼 볼게요.
장용학의 요한 시집은 포로 문학, 포로 수용소의 이야기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창섭의 비 오는 날은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본서를 보셨든 비 오는 날을 보셨어야 됩니다. 그건 지문으로 보셨어야 될 거예요. 전문을 안 봤더라도 한 장면 정도는 보셨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원구의 시선으로 동욱과 동욱을 살펴보던 그 우울한 남매의 삶을 들여다보던 그래서 피난민의 삶.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이라는 이 날씨를 이름으로 삼은 것도 우울한 피난민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6.25 전쟁 이후의 피난민의 삶이고요. 이상의 날개는 언제죠? 일제강점기죠. 미쓰코시 백화점 위에서 날개야 다시 돋아줘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일제강점기인데 제가 아까 실존주의 문학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전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일제강점기도 힘들죠. 힘든데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무기력을 표현한 것과 실존주의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답안은 3번이고 그래서 이것도요. 나는 요한 시집 모르는데 뭐 이게 뭐야? 5분간이 뭐야? 5분간은 사실 좀 희귀작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김성한 하면 오히려 바비도가 유명하지 5분간은 유명하지 않은데 내가 모르는 작품들이 있어 하고 무서워할 거 없어요. 왜? 이상의 날개는 알잖아요. 자, 근데 몰라서 상처받았다면 죄송하고 공부하세요. 모르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알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그 선까지 와야 한다. 이 얘기죠. 그럼 이상의 날개가 일제강점기인 걸 알면 피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문제를 답을 고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식국어 기출문제를 보면 원하는 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필수 작품을 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평균적으로 2, 3번은 알죠.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김성환의 5분간은 프로메테우스랑 신이 나와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랑 신이 5분간 싸우는 내용인데 그 사이에 인간들이 막 온갖 그저 혼란을 일으키죠. 뭐 근데 이런 것도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이 저렇게 전쟁을 벌이고 서로 미워하니 어떻게 할까? 프로메테우스가 저것도 저들의 자유의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발탄. 오발탄도 유명한 작품이죠. 자, 그래서 2번, 3번, 5번은 꼭 알아줬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발탄은 잘못 쏘아진 총알. 이런 의미로 실향민의 6.25 이후에 분단국가가 됐을 때 북한 사람들이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정착하기 어려웠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자, 그 다음 날개는 여러분 자 날개는 무슨 주의? 심리주의 사실주의인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 심리주의라는 건 다들 알아요. 모의고사 때 보면 그래서 심리주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그리고 또 초현실주의고 이런 건 아는데 의외로 날개가 사실주의적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모모주의라는 걸 하나만 가지지 않는 거예요. 작품 하나가. 그래서 날개 보면 심리를 따라가지만요. 심리를 따라가지만 이게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모습을 진짜 잘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주의이자 뭐이기도 하죠. 리얼리즘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주의.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문학의 갈래를 설명한 것이다. 자, 이 중 틀린 것은 문학의 갈래에 대한 얘기네요. 자, 그럼 문학의 갈래를 일단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왔는데 서정, 서사, 교술, 극 이게 문학의 갈래예요. 문학의 갈래. 그리고 이 문학의 갈래마다 대표 장르가 있어요. 대표 장르. 대표 장르가 서정의 대표 장르가 시, 서사의 대표 장르가 소설, 교술의 대표 장르는 수필, 극의 대표 장르는 희곡, 그렇죠. 시나리오도 그게 들어가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서정 양식은 개인의 서정을 노래한 것이다. 정말 글씨 보이니? 막 이렇게 해주겠죠. 서정, 서정 막 이러면서 그렇겠지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시는 감정에 대한 것이다. 그 다음에 서사의 사자는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의 진행이죠. 자, 그래서 서사 양식은 현재 시제로라고 했는데 우리가 소설을 보면은요 대부분 과거 시제를 많이 써요. 현재 시제를 쓰는 순간은 뭐 예를 들어 막 죽음의 순간에 인물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싶을 때 요럴 때 현재 시제를 쓰고 그리고 대부분은 과거 시제로 뭐뭐 했다 뭐뭐 하는 것이 어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건 현재 시제가 아니라 과거. 그리고 극량식이 희곡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희곡은 지금 무대 위에서 공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극량식이 현재죠. 맞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쪽 현재와 과거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조술 양식은 자아의 세계화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아의 세계화다라는 건 내가 느낀 감정과 교훈을 세상에 알려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를 세계에 표현하는 것, 수필. 여러분 뭐 일기라든가 기행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교술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극양식은 서술자의 개입이 없다. 소설에는 서술자가 있는데 극은 해설자가 등장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해설자가 너무 많이 개입하면 질이 낮은 희곡이라 그래요. 사실 인물들이 다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몸짓하고 말로. 자, 그래서 서술자 개입이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서술자 개입이 없다. 간혹 해설자가 서술자 역할을 할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그것은 서술자라고 표현되지 않아요. 해설자지. 자, 그래서 극은 서술자 개입이 없고 소설은 있다. 그리고 5번 서정, 서사, 교술, 극은 이것에 무엇에? 상위의 갈래이다. 얘네가 상위 갈래 맞고요. 이것의 하위가 제가 써드린 거. 시, 소설, 수필, 희곡. 요게 하위 갈래죠. 그래서 이것들이 상위 갈래이다도 맞는 말. 그럼 그 아래 층위가 더 있다라는 말이니까 예를 들어 수필에는 수필과 교술 갈래는 수필과 기행문, 일기, 편지 이렇게 하위 갈래들이 있다는 거죠. 됐죠? 자, 여러분 여기에 조금 첨언을 할게요. 교술이 자아의 세계화죠. 반대 방향이 뭘까요? 넷 중에. 세계를 내 식으로 만들어. 나를 세상에 알리려고 하고 내 감정을 공유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나로 만들어. 내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아주 주관적이고 그건 뭘까요? 반대 방향? 시죠. 네, 맞아요. 자, 그래서 교술은 세계의 자아의 세계화고 그 다음에 서정은 세계의 자아화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자 그 다음 소설이라든가 극은 같아요. 그래서 서사와 극은 자아와 세계의 대립이에요. 자아와 세계의 대립이다. 그래서 자아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역경을 이야기하거나 투쟁하거나 이기거나 지거나 뭐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둘의 차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서술자의 개입이 있냐 없냐로 다르다. 됐죠? 자,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로 이루어진 통합식의 구성을 자 우리 내부 이야기랑 외부 이야기를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뭐라고 그러죠? 액자식 구성. 그래서 여기가 내화, 여기가 외화, 이야기화를 써서 그럼 여러분 이럴 때 주제는 주로 어디에 있죠? 내화. 그렇죠? 그래서 바깥에서 앞이야기를 할 수 있게 진입을 도와주고 주제는 주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액자식을 만들 때 액자의 겉프레임과 속내용을 만드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꿈이라든가 꿈. 여러분 아는 작품 어떤 거 있죠? 뒤에 나오게 될 텐데 고전의 대표적인 거. 구운몽.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전에 들은 이야기거나 전에 들은 이야기. 전에 들은 이야기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운영전이라든가 그러면 김진사와 궁녀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유영이라는 자가 전해 듣죠. 그래서 전해 듣고 전달한다.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전에 들은 이야기.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리고 과거. 과거 사건을 회상할 때 완벽히 현실과 과거가 분리될 때도.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그 여자네 집 있죠. 그 여자네 집이라는 박완서 씨의 소설을 보면 과거의 이야기이자 내가 관찰자고 마을에 있었던 어린 시절 마을에 그 동네에 있었던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 것들도 액자식이에요. 자, 그래서 꿈, 전에 들은 이야기, 과거,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소설 속에 소설이 있는 특이 구성이 있어요. 소설 속에 작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소설 속, 소설. 자, 이 이야기가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라는 소설이 대표작인데 형이 소설을 쓰거든요. 그 인물 중에 형이 소설을 쓰고 동생이 그 소설을 훔쳐봅니다. 그래서 그 소설 속에 있는 내용을 계속 전달해요. 우리한테.
그래서 외화와 내화가 있다. 자, 이런 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명칭 중에도 모르는 것은 없어야 해서 얘기를 해보죠. 역사소설이다라고 하면 약간 실제 역사를 반영해서 쓰는 운현궁의 봄이나 뭐 이런 작품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피카레스크. 자, 옴니버스는 많이 아는데 피카레스크를 모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옴니버스와 피카레스크를 묶어서 사파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사파식 구성. 사파식 구성이라는 건 안에다가 그림 그렸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야기가 여러 개가 삽입이 됐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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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이런 식으로 가요. 자, 근데 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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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의 관계에 따라서 피카레스크식이 될 수도 있고 옴니버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때 피카레스크식하고 옴니버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옴니버스라고 해서 본 영화 있죠?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여기서 세대가 그죠? 완전 딱 그러니까 어쨌든 20대냐 30대냐 티가 나요. 30대들은 러브 액츄얼리 말해요. 자, 맞죠? 여기서 지금 30대만 웃고 있죠. 자, 그래서 러브 액츄얼리라고 사랑에 관한 여러 작품을 묶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옴니버스, 러브 액츄얼리. 그리고 또 이제 어린 친구들은 뭐 새드무비나, 그렇죠, 영화 중에. 근데 영화를 좀 많이 안 본다. 그러면 옴니버스의 대표적인 걸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걸 얘기해드리죠.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 자, 여러분, 그게 뭐예요? 다 4주 후에 다시 만나잖아요. 사랑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다 나중에는 막 난리가 나고, 아, 스토리는 다양한데 다 비슷한 흐름을 가지면서 주제가 같죠. 사랑은 변한다. 뭐 이런 주제. 그죠? 자, 그래서 사랑과 전쟁이 옴니버스예요. 근데 피카레스크식은 시트콤 생각하시면 돼요. 피카레스크식은 뭐가 조건이냐면 인물과 인물하고 환경이 인물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같은 인물, 같은 환경에서 여러 이야기와 여러 주제가 다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시험에서 시트콤을 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 작품은 박태원의 천변풍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제목만 보셔도 천변풍경이 천변이 어디게요? 청계천이에요. 여기 서울 청계천. 청계천변의 풍경 이런 건데 그래서 천변풍경. 근데 거기서 어떤 코너에서는 어떤 화에서는 그 이제 이발사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빨래하는 아낙네들이 하는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소년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각 이야기가 다 의미가 있고 주제가 있어요. 예, 그러면 피카레스크식이 되는 거예요. 자, 피카레스크식은 인물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옴니버스는 주제만 갖고 변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1인칭은 시점이고요. 대화체는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거죠. 아니, 소설이 그러면 대화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무슨 소설인데 소설 속에 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대화체 소설이라고까지 얘기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좀 대화 분량이 매우 많아서 서술자의 개입이 극소, 그죠? 극소 분량이고 주로 말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 걸로 토론체 소설이라든가 금수회의록 같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소설에 보면은 연설, 토론 이런 걸 그렇게 해요. 자, 그런 게 대화체 소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 액자였고요. 액자 소설의 효과를 좀 적어놨었어요. 효과,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내부 이야기를 객관화하고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의 주인공을 대비하기 쉽고. 자, 이제 우리 고전문학사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전문학사 가기 전에 자료의 맨 앞 페이지에 흐름도를 봐주세요. 자, 흐름도 보셨나요? 그래서 사실은 흐름도가 이렇게 PPT로 띄워도 이렇게 잘 드러나기가 어려워서요. 프린트를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르 순서, 발달 순서 보도록 할게요. 자, 고대는 삼국시대를 이야기하죠. 통일신라 때까지. 자, 고대가요 때는 문자가 없었다. 그러면 그때는 뭐다? 구전이라고 써주세요. 구전. 구전문학들. 구전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죠. 그래서 원시 종합예술에서 노래가 발달합니다. 뭐 한국사에서 원시 종합예술 뭐 이런 거 배우죠? 뭐 동해 무천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그럴 때 행사에 쓰이는 의식요 같은 거 막 발달하죠. 자, 그리고 이때 삼국시대에 노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올해 출제된 구지가나 황조가라든가 아니면 정읍사라든가
공무도화가라든가 대표작 4개밖에 안 되니까 적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 작품들은 이때 그럼 구전이 되다가 언제 무엇으로 적혔을까요? 한자가 들어오고 나서 한자로 기록이 이렇게 된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정읍사는 나중에 한글 기록이 됐지만 구지가 황조가 공무도화가 얘네는 한역시가 됩니다. 한역시. 한역시가 뭐냐 하면 한자로 번역되었다. 아니, 뭘로 쓰지도 않았는데, 네, 맞아요. 음성 언어가 한자로 번역됐다는 얘기죠. 음성 언어가 한자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한시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시는 처음부터 뭘로 쓰였다? 한자로 쓰인 거고요. 한역시는 뭐예요? 한자로 번역되었다. 구전되다가 기록되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중세 전기와 후기의 경계를 보세요. 자, 중세 전 후기의 경계는 고려 중후기고요. 그 다음에 중세 후기에, 그쵸? 이 사이에 경계선이 있고, 그리고 이행기라는 시기가 있어요. 임진왜란, 갑오경. 자, 이때가 이행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중세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시작해서 언제 전까지? 난 전까지라고 보세요. 크게. 그래서 여기에 최초로 이제 여기 맨 앞에 나온 게 향가죠. 향가. 그럼 여러분, 한시랑 향가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등장합니다. 향가, 한시. 자, 근데 이 향가는 이때 출발해서 신라시대 때 출발을 해서 쭉 가다가 고려가 이제 건국되고 나서는 망한 나라의 노래다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부르지 말라라는 분위기에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향가는 4구체, 8구체, 19체가 있다. 요 정도 적어두시고. 네 줄, 여덟 줄, 열 줄을 4구체, 8구체, 19체라는 이름을 불러서 얘기를 해요. 공통 특징 좀 얘기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에 가장 완성된 게 19체겠죠? 19체만 이르는 다른 별명이 있었어요. 산외가입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얘기하지 않아요. 산외가. 그러니까 10줄짜리 향가에만 별칭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향가는 특별한 차자 표기 체계로 기록이 됐는데 그 차자 표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향찰입니다. 네, 맞습니다. 향가는 향찰로 기록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한시는 귀족들이 지었겠죠? 한문을 알아야 될 테니까요. 한자만 알아서도 안 돼. 한문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향가가 주로 승려나 화랑에 의해 지어졌다면 권문세족들은 한시를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초의 한시는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을지문덕 장군의 여수장 우죽문 씨가 최초의 이제 한시입니다. 여수장 우죽문 씨. 여수장 우죽문 씨. 항상 최초라는 건 굉장히 유의미해서 시험에 간혹 나오죠. 그래서 최초의 한시는 을지문덕의 여수장 우죽문시다. 적장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한시는요, 이때부터 계속 지어지죠. 계속 지어지죠. 끊이지 않고. 그래서 지식인들은 계속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향가와 고려가요 사이에 두 성향을 다 가지고 있는 장르가 바로, 자, 뭐죠? 향가계통의 고려가요라고 하는 말을 확 줄여서 향가계 여요라고 불러요. 향가계통의 고려가요. 딱두 작품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두 작품만 적어둘게요. 정과 정. 정과 정. 그 다음에 도의장가. 최근 도의장가 기출에 나왔죠? 존재가 나왔죠? 그래서 신순경과 김낙을 애도하는 시다. 이렇게. 이게 비문학처럼 나왔어요. 자, 그리고 정과정은 교과서에 다 실려 있어요. 도의장가는 본문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정과정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배문학의 효시다라고 봅니다. 근데 유배를 갖다기보다 버림받은 왕에게 버림받은 사람의 슬픔. 자, 그래서 유배라고 써두시고 왕에게 버림받음. 자, 그 다음에 고려소교를 다른 말로 고려가요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것은 주로 평민들이 불렀습니다. 평민. 향가는 승려나 화랑. 근데 고려소교, 고려가요는 평민들이 누렸고. 그래서 구전됐어요. 구전되다가 언제 기록되었냐? 조선시대에 와서 한글이 생기고 나서 한글로 기록됩니다. 한글로 기록. 고려소교는 한글로 기록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그때까지 구전이 됐겠죠.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됐겠죠. 그 다음 조선 건국. 여러분 조선 건국 여기죠? 조선 건국. 자, 근데 왕조가 건국됐다라는 것은 그렇게 문학사에 큰 어떤 구획이 되기 어려워요. 오히려 평민들이 각성하는 시기가 구획의 시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조선 건국에 요렇게 걸쳐서 시조가 있죠. 시조 맞죠? 근데 사실 시조는 언제 처음 탄생했냐면 고려 중엽에 탄생해요. 자, 그래서 고려 중 탄생하고 그다음에 고려 말 완성되고 말에 완성되고 가장 흥행은 언제 했다? 조선에서 흥행합니다. 조선에서 가장 흥행이래. 성행하죠. 자, 그쵸. 죄송합니다. 국원 선생님 이러면 안 되지. 가장 많이 쓰였어요. 자, 그래서 시조가 언제 탄생했고 언제 완성돼서 언제 제일 많이 쓰였는가 알아두시고, 그죠? 자, 그다음에 시조에는 평시조가 있고 사설시조가 있고 연시조, 어시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시조나 어시조는 형식에 대한 거고, 그리고 평시조가 주로 양반들에 의해서 쓰여졌고, 양반들이 쓰는 것을 길게 평민들이 쓴게 뭐예요? 초장, 중장, 종장의 어느 부분을 터트려서 산문화 되어 가던 게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시조는 평민이라고 쓰여 있죠? 기녀들도 조선 후기부터는 시조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시조 아래를 한번 보세요. 가사라고 점선되어 있죠? 시조가 길어진 형태가 가사라고 볼수 있는데, 가사는 장르론 교술로 봅니다. 가사는 교술 갈래로 봅니다. 여러분, 교술 우리 금방 배웠죠? 현대에서는 뭐로 쳐요, 교세를? 수필. 그렇죠. 그래서 뭐이 정철의 관동별곡이라든가 이런 거 기행문이잖아요. 그죠? 지금 현대 국어에도 기행문은 수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교술 갈래. 근데 얘는 산문이 아니냐. 산문과 운문의 중간 갈래라고 보고, 운문에 주로 우리가 이제 실어 놓죠. 자, 리듬이 있고 가락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가사는 운문이지만 산문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운문 산문의 과도기적 관점이다. 자, 그다음 여러분, 그리고 경기체가라고 이렇게 점선 보이실 거예요. 경기체가. 자, 여러분, 경기체가는 잠시 불렸다가 사라져요. 악장도요. 악장과 경기체가는 더 이상 전승되면서 계속해서 지어지질 않아요. 왜냐? 이거는 그 집단의 특징이 굉장히 짙은 장르라서, 뭐 예를 들어 경기체가는 신진사대부의 노래고,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 고려 말, 그때부터 새를 키워서 조선 건국의 실세가 되었던 사람들.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경기체가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들끼리 짓고 그들이 자신들의 학문이나 자신들의 지금 삶을 과시하면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승되지 않았어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그 다음에 악장은 용비어천가 써주시겠어요?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 궁중노래죠. 궁중음악이에요. 궁중. 자, 그래서 궁중에서만 불렸던 노래다. 그래서 용비어천가의 목적 생각해 보시면 이 왕조가 생겨난 것에 대해서 계속 합리화하는 그런 내용 담고 있죠. 자, 그리고 서사 한시는 엄청 긴 한시예요. 그래서 한시가 엄청 길어진 건데, 이 정도 한문을 이렇게 길게 시까지 쓸수 있으려면 대단한 지식인이어야겠죠? 대표적인 예시로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있습니다. 동명왕편, 동명왕 이야기. 동명왕이 누구죠? 주몽이요. 네, 맞아요. 이규보가 쓴 주몽 이야기. 동명왕편, 서산시. 네, 그리고 가사가 중인이나 평민 쪽으로 넘어오면서 길어지고 형식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후기 가사를 거쳐서 잡가가 되죠. 잡가, 잡스러운 가사. 그래서 가사 형식을 깨는 거예요. 조선 전기의 가사는 양반들의 감정을 많이 담고 이상을 담았다면, 후기 가사는 전쟁이나, 후기 가사에 써주세요. 전쟁. 전쟁. 자, 혹은 해외 기행. 그리고 때로는 가난.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가난에 대한 가사가 뭐고? 누항사.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가사, 선상탄. 그 다음에 해외 기행 가사, 일동장유가나 연행가가 있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신채시 창가 개화가사 이쪽은 현대 문학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조금 연대표에다가 메모하셨죠. 그리고 그 연대표에다가 이제 연대표를 조금 크게 내려받을 수 있게 카페에다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 한 페이지에 서머리하는 데 사용을 하세요. 아시겠죠? 대표 작품도 막 적어놓고. 자, 그러면 잠시 칠판 보세요. 금방까지 쭉 했던 얘기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문학, 제천 행사에서 나왔다. 입에서 입으로 못 외웠다. 구전되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뭘로 기록? 한역시가 되었죠. 자, 그래서 구비전승되다가 한역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구비전승 한역. 그리고 집단 서사문학에서 개인 서정으로 간다. 그래서 구지가에서 황조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비를 하죠. 자, 그 다음에 향찰로 쓰인 향가가 이미 예전에 생겼지만 통일신라 시대 때 가장 활발하였죠. 고려시대를 볼게요. 자, 고려시대 때 이제 국문학이 향가가 위축됐어요. 통일신라 시대 때는 향가 하면 되고, 자, 향가가 위축되고 한문학, 한시가 더 많이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국 초의 향가로는, 즉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그 향가 계통의 여요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나왔죠? 도의장가 나왔습니다. 보현시번과는 교과서에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으니 뭐 모르셔도 되고요. 도의장가. 자, 그 다음에 평민층, 소교, 고려가요가 발생해서 이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나중에 뭘로 기록되었다? 그죠. 악학계법 막장가사 시용향악보의 한글로 기록이 됩니다. 조선시대의 한글 기록. 그 다음에 귀족층은, 자, 신진사대부끼리 뭐를 만들어요? 경기체가를 만들었죠. 그래서 경기체가 된 교과서에 있는 작품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한림별고 요거 하나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조가 고려 중엽 발생, 그러다가 고려 말의 완성, 그리고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쓰임. 조선 전기문학 보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문학은 임진왜란까지를 전기로 봐요. 자, 그래서 이때는 주로 양반계급의 문학이 주류를 이뤘고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이 창제돼서 구전되던 문학작품들을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때 고려가요들도 기록이 되죠. 자, 그 다음 언해작업은 뭐냐면 두보의 시 같은 것들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 두시 언해작업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악장 출연했다. 악장 용비어천가 곧 소멸되었다. 그 다음에 경기체가 한림별곡 더부르지 않았다. 자, 그 다음 가사가 탄생하고 시조는 많이 쓰였어요. 자, 그리고 자, 조선 후기 문학, 평민들이 문학에 참여하면서, 자, 그래서 사설 시조가 등장합니다. 시조가 길어졌죠. 그 다음에 가사는 발전하고요. 나중에 조선 후기에 가서 잡가가 되죠. 자, 그래서 조선 전기와 후기를 대조한 표예요. 양반 중심, 평민이나 여성 중심. 운문 중심, 이쪽은 길어지면서 산문 중심. 그 다음에 관념적, 비현실적, 그리고 여긴 현실적, 실제적. 성리학 위주, 실학 위주. 이렇게. 자, 그럼 고전 문학 향유 계층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귀족 양반 문학은 경기체가, 신흥사대부, 신진사대부 같은 말이죠. 자, 그리고 악장, 궁중음악, 한시, 한문을 알아야 쓰지.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귀족 양반 문학이고, 그 다음에 평민 문학. 평민 문학은 고려 소교, 고려 가요. 그 다음에 사설 시조, 민속극, 그리고 가사를 변형한 잡가. 이런 게 이제 평민 문학. 그리고 함께 어울린 거. 함께 어울린 거, 향가, 시조, 가사, 판소리. 이 중에 판소리가 특별히 특이한데 다른 것들은 다 양반층에서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판소리와 민속극 같은 경우는, 민속극은 양반들이 같이 누렸다고 보기 어렵고, 판소리 같은 경우는 평민들이 만들었는데 나중에 양반들도 재미있어 해서 같이 향유하게 돼요. 네. 자, 그럼 문제는 이제 현대 문제에서 몇 문제만 보고 잠시 쉴 거예요. 1번. 다음 중. 문제 보세요. 1번. 다음 중 향수 계층이, 여러분 여기서 수에 받을 수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향수 계층이 나머지 셋과 현저하게 구별되는 것은 사설 시조의 사설 밑줄, 평민이네. 고려 소교, 평민들이 구전하다가 나중에 한글로 기록됐댔죠. 그 다음에 잡가, 가사를 평민스럽게. 그래서 답안은 경기체가는 누구들끼리? 신진사대부끼리. 대표작품은? 한림별곡. 이렇게 가야죠. 자, 그리고 또 첨언하면은 고려가요는 평민들이 입에서 입으로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로 무슨 얘기가 많았을까요? 사랑. 아, 뭐 예나 지금이나 최대의 주제는 사랑이죠.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고려가요의 별명. 남녀,
상렬지사라는 별명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조선 전후기 표 보셨죠? 차이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된 문제 2번입니다. 2번에 조선 시대의 후기의 문학에 후기 동그라미 후기 조선 시대 후기의 문학에 다음과 같은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봉산탈춤은 민속극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중록 해경궁 홍씨 자 누구의 아내 사도세자의 아내죠. 자, 그 다음 인현왕후전 등 궁정수필이 창작되었다 맞고 그 다음 실사구시의 사상을 배경으로 구체적인 현실을 대상으로 한 작품들이 양상되었다. 실사구시 밑줄 실학이죠. 4번 강호가도 계열의 작품이 유행하고 여러분 강호가도는 자연조화, 자연 속의 임금님 은혜 이런 거죠. 자 그럼 강호가도는 전기일까요? 후기일까요? 전기 양반 문학이에요. 자 그래서 답안은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서민정신과 산문정신이 발흥해서 정격보단 변격이 유행하여 시조를 터뜨려 사설시조를 만들고 가사를 터뜨려서 잡가를 만들었다.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2번에 있는 거는 둘 다 궁중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한 얘기죠. 근데 후기예요. 자 여러분 설화에 대해서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설화. 설화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산문 형태 이야기를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것도 나중에는 기록이 돼요. 폐관 문학이 되죠. 자 근데 설화에는 하위 종류의 신화, 전설, 민담이 있습니다. 자 이때 신화는요. 자 일단 주인공이 신이거나 신의 혈통을 받았거나 영웅이어야 해요. 특별한 인물의 아주 숭고한 이야기. 자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에는 건국 신화류가 많죠. 우리나라는 뭐 샤머니즘의 민족이라고 하지만 신화는 되게 다양하진 않은데 건국 신화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 있죠. 그 다음에 주몽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뭐 견원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하다못해 궁예에 대한 이야기 다 있어요. 어떻게 태어날 때 얼마나 상서로웠다 이런 얘기. 자 그다음 특별한 주인공이 신성한 업적을 성취하는 초월적 이야기, 민족 중심 전승된다. 그리스 로마 신화나 우리의 건국 신화. 자 그다음에 전설. 전설은 지역의 이야기예요. 뭐 이게 좀 예를 들자면 그렇지만 학교마다 화장실이나 동상 얘기 있죠. 자 그것처럼 증거물이 또 있어요. 이 절에 저 탑에 대한 이야기다. 이 고을에 저 연못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증거물이 있고 그리고 역사성과 진실성이 있다고 좀 믿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지역 중심 전승되고 그리고 슬픈 이야기가 많아요. 자 그리고 민담. 민담은 정말 햇님 날림이에요. 햇님 날림이라고 그러면 모르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럼 알더라고요. 그건 이름이 아니에요. 자, 그죠? 이야기의 이름은 햇님 날림인데, 아니, 왜 떡 하나 주면 대사를, 그래서 안 잡아먹지. 뭐, 요런 거나 콩지팟지. 이런 거. 요런 것들이 이제 민담이에요. 자, 그래서 일상적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흥미와 교훈 위주로 전개되는 이야기다. 재미죠, 재미. 그리고 항상 시작은 이래요. 어느 먼 옛날. 그래서 어느 마을에. 어느 소녀가 살았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어느 처녀가 살았어요. 이렇게 가잖아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이렇게. 그래서 불분명한.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신화에 놀랐어요? 언제 쉬냐? 자 잠시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한 게 모든 출판사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에요. 노란색만 불러볼게요. 근데 내가 만약에 부르는 것에 막 50% 이상을 몰라. 그러면 여러분 문학을 아예 안 한 상태인 거예요. 맞잖아요. 어떤 선생님의 책 한 권을 떼든 문학책 하나를 뗐으면 이걸 전혀 처음 들어봤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오늘 이런 얘기를 해서 근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필요한 스트레스다. 강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수업을 잘 하는 것도 있지만 언제 뭘 해야 되는지 스트레스를 드리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동명왕 신화가 누구 얘기라고요? 동명왕? 주몽 이야기요. 자, 이것도 건국 신화죠. 자, 그 다음에 조신몽설화라고 어느 스님이 인간하고의 사랑을 탐하다가 밤새 꿈에서 사랑하던 여자랑 살아보고 꿈에서 깨니 머리가 백발이 되고 눈썹이 다 하얘졌더라. 여기서 기억났죠? 맞아요. 하룻밤 꿈을 꾸고 온몸의 털이 다 하얘졌더라. 이거 있잖아요.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그래서 인간생 별거 없다. 인생 무상이다. 그게 조신몽설화죠? 자, 그 다음. 자, 3번 문제 볼게요. 주몽 나오죠? 주몽의 신이한 잉태는 신이한 출생으로 이어졌다. 금화왕은 금화왕이 이제 유화를 거두었잖아요.
유화는 주몽의 엄마고. 자, 그래서 금화는 이상하게 여겨 유화를, 그녀를 방 속에 가두었더니 햇빛이 방 속을 비쳤다. 그녀가 몸을 피하자 햇빛은 다시 쫓아와서 비쳤다. 이로 인해 퇴기가 있어. 자, 여러분,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 주몽신화의 앞부분에 보면 유화가 강가를 논일다가 천신의 아들인 해모술을 만나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드라마 주몽 생각나고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해모수와 만나서 이제 어쨌든 연애를 하고 쫓겨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유화가. 그래서 막 떠돌고 있는 걸 금화가 거두거든요. 근데 거두었는데 계속 햇빛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해모수는 하늘에 있죠. 해모수가 천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해모수가 아까 내려와서 놀았을 때 주몽을 잉태하게 한 거예요? 햇빛으로 따라다니면서 잉태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햇빛으로 인해 잉태한 거예요. 이런 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막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그냥 그때 땅 위로 내려와서 놀 때 아이가 생겼구나. 그러면 줄거리를 왜곡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 이거 그냥 그죠? 뭐 미리 어쩌고 저쩌고 얘기구나.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동정녀의 잉태에 가까워요. 동정녀의 잉태에 가까워요. 근데 그 줄거리를 잘못 알고 있다가 이런 주몽설화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 지문을 안 읽어. 그쵸?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지문을 안 읽고 그냥 어디서 이렇게 흘러다니는 이야기 들은 걸로 문제를 풀다가 틀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문을 주면 쓸데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고전은요. 판본이 되게 많아요. 판본이 심지어 춘향전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춘향전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문을 주면 반드시 읽기. 자, 그 다음 왕은 그것을 아를 버렸어요. 난생이죠, 난생. 그래서 난생 모티브도 여러 곳에서 나오죠. 혁거세도 난생이에요. 수로왕도 난생이에요. 자, 그래서 아를 낳으니 그것이 닷대들이 말만 했다. 자, 왕은 그것을 버렸어요. 근데 동물들이 피해가고 막 감싸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신이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신화예요. 설화 중에서도 뭐다? 신화다. 자, 그러면 1번 설화 문화의 하위 신화이다. 맞고 상징적 언어를 취하는 특징이 있다. 알이라는 것도요. 이게 화합이라든가 어떤 것의 탄생, 건국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상징적 언어를 취하는 특징이 있다. 자, 그 다음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푼다. 건국. 일상적 현실과 합리를 초월하는 세계라서 순곰이다. 맞죠? 근데 증거물 X. 증거물은 누구 거예요? 전설의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건 복명왕 신화였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도 바로 풀 수 있어요. 설화문학에는 신화, 전설, 민담이 있다. 맞고 설화문학은 구비문화적 요소가 강하다. 그렇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으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기록이 된다 그랬죠? 그걸 기록하고 다니는 벼슬명이 폐관이었어요. 그래서 폐관문학이 생긴다. 자, 그 다음 시간, 공간적 배경이 정확하게 X. 전설이 그나마 공간이 조금 나와 있지만 시간 공간이 정확한 게 모든 설화의 특징은 아닙니다. 전설이 비교적 자세하지만 그래서 신화나 민담은 절대 아니니까요. 근데 이 질문은 뭐에 대한 거예요? 설화에 대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 4번 한국의 설화 문학이 문자로 기록된 것은 고려시대 이후이다. 폐관 문학은 고려시대 때예요. 자, 그래서 4번에 폐관이라고 써주세요. 폐관. 폐관 문학. 폐관이 돌아다니면서 기록하였다. 자, 그 다음 5번 삼국유사는 한국 설화문학이 많이 담겨있다. 맞습니다.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쓰면서 되도록 객관적인 역사를 쓰려고 한 반면 이련의 삼국유사는 설화를 많이 담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판타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자,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시작하겠습니다.